세 번째 올해 아티스트는 방탄소년단입니다. 방탄소년단은 5월에 발매한 싱글 버터로 빌보드 10주 이상 1위라는 대기록을 달성했었죠. 네, 4회 연속 올해 아티스트상을 수상한 방탄소년단. 대한민국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있는 K-POP의 대표 주자입니다. 수상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상 소감 부탁드릴게요. 와우. 잠시니까 너는 언제 알려라 할게. 아미! 역시 상을 받으면 우리 아미 여러분들 이름을 먼저 말을 해야죠.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항상 이렇게 저에게 원동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팬 여러분들도 감사드려요. 후! 이렇게 큰 상 주셔서 이게 약간 땅땅 뒤로. 아 형 우리 스쿼트 해. 스쿼트. 예. 빵빵 빵. 같이 가고. 형. 근데 이게 형 형이 아니고 이게 너무 이러죠. 누구는 여기 바닥에 두고 하는 게 편해. 이거 타락할 그래? 거면. 그 사실 그렇지. 네. 그럼 타락할 거면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게 더 편해. 근데 이러면 댄스를 죽기가 힘들어. 아니면은 이게 그 젓가락 올려놓을 때 그랬잖아. 네. 우리 수다. 너 그냥 500개 다 알아? 나한테 뭘 아냐? 맞아, 이들이 사실 로또 나올 때 새로운 거 들고 나온다.
아니 당근을 그냥 얇게 자르면 되겠지? 이렇게. 아닌데? 너 뭐 하냐? 채 썰래요. 아니 채를 왜 그렇게 썰어? 채... 아니. 누구야? 오바나 박지 말고 누구야? 도박기를 깜짝이 왜? 왜 하우스턴 하려고 하냐? 마지막. 자, 오케이. 오케이. 네, 사실 6,3빌딩에도 카메라가 하나 올라가 있고 진짜요? 네, 옆에 빌딩에도 올라가 있어서 올라가면 서울세레 포켓폭스터지나요? 서울세레 촛불을 하고 난리야. 여러분 사족보행은 굉장히 좋은 운동이에요. 왜냐면 1년은 모두 짐승이었기 때문에. 됐나요? 기억하고 있어.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와 있습니다. 자, 여의도동 63빌딩 그래미 촬영입니다. 역사적인 날이지. 준비한 무대가 뭐죠? 준비한 무대는 이제 바로 라이프 버전이라고요. 네, 저희가 모두가 발라드를 부를 게. 저 라이프 버전, 안무 버전을. 네. 우리 악장을 있잖아요. 오케이, 뭐. Like an echo in the forest. 아름 가져. 팀이다! 아, 이거 못 친다면서? 저혈 꼴찌! 이게 흰다. 윙, 탐험 꼴찌? 어떻게 쳐도 흰다. 아, 호바! 그 뭐야? 네 선글라스 좀 빌려줘. 이거 말하는 거니? What? Are you okay? Are you okay? 뭐야, 튀었어? 야, 왜 날 두고 가? 아, 형 차에 없는 건 몰랐다. 대우 화났어요. 아, 형. 아, 나 저쪽 차에 타고 있는 줄 알았어.
야, 너는 이러면 안 돼, 지민아. 어? 지민아. 야, 너는 이러면 안 된다니까, 형한테? 어? 어떻게 약간 정하세요? 정구야, 가즈야. 아까 그 합의 본 거 아니었나? 정구야, 가즈야. 뭐? 숯 뜨거. 정구야, 숯 뜨거, 가즈. 자, 일단 지민이 설거지 했고요. 네, 저 물 불려나가지고 그냥 물 한번 싹 찍고 이렇게 자, 갈가가지고 그냥 그, 기름 부어야 돼. 왜 날 부지? 갈가가지고. 진짜 멋있다.